오늘 정책조정회의 이제 모두 발언도 저희가 좀 눈길을 가는데 한국전력 한전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전력 산업을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서 전력 산업 민영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역사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우리가 굳이 한전의 적자 문제를 들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영화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진창길로 이미 나 있는 수레바퀴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진창길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네. 이 민영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영국의 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1990년대에 민영화를 했거든요. 대처리즘에 의해서 알고 계실 텐데 1메가와트당 76.17파운드였던 전력요금이 2021년 10월 247.36파운드가 됐어요. 1년 뒤에는 9배 가까이 전기요금이 폭등합니다. 예. 미국에서는요. 영국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면은 2022년 10월에 그러니까 전체 국민 2,800만 가구 중에 30%인 이 82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던 거죠. 아하. 돈이 없어서 전기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이죠. 네. 미국의 경우는 텍사스가 이제 민영화를 했는데요. 대규모 정전 사태 때 이 시간당 전기 요금을 1메가와트당 $50에서 $9,000로 올렸어요. 그래서 방 3개짜리 가정집에 $10,000 전기요금 폭탄이 투하된 셈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재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네. 시장에서 말하자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전기요금 폭탄을 받게 되는 그런 네.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지금 이 민영화의 로드맵을 중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 오늘 아침에 하셨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24년 새해 이제 처음 뵙게 되는 것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뭐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 비전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이제 바꿀 만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안 한 상황에서 한전 민영화 계획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결국 민영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이 있는데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그런 걱정을 좀 덜어주고 풀어주고 이런 얘기는 없어서 오늘 또 정책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윤석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운 딱 두 글자 네. 자유.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밖에 모르는데 네. 그 자유가 국민이 알고 있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를 추정하고 있는데 네. 부자들의 자유를 추정하는 것이죠. 아. 지금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한테 네. 한국전력의 사업을 떼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대신 국민들은 빈곤으로부터 자유, 네. 그런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자들의 자유를 옹호해 주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닌 거죠. 네. 하하. 자유. 와. 좋은 말인데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냐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유냐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패거리 카르텔 이런 단어를 좀 언급을 해서 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고 또 대통령의 신년사 제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들어서 보이는 모습 여기에 대한 호남 민심 좀 어떤지 아마 새해 호남 민심을 좀 많이 듣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 다양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도 만들 수가 있고 네. 집회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패거리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천박하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사실을 깨고 싶은 거는 검찰 카르텔이잖아요. 예, 소위 검사 독일체. 검찰 카르텔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카르텔인 것이죠. 네.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결정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검찰 카르텔 때문이다. 라고 모든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총선은 바로 이 검찰 카르텔을 깨는 총선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 자유 얘기를 하면서 카르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자유도 그렇고 카르텔도 뭐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가 좋은 것이고 카르텔도 없어야 되는 것이지만 누구에 대한 카르텔이냐 또 누구를 위한 자유냐 이거 자세히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판단을 국민들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공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카르텔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이라는 것은 국가의 복록을 받고 네.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라고 했더니 자기 밥상에다가 밥을 다 독점하는 그런 정치 카르텔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응징해야 됩니다. 응징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의 뭐 신년사나 아니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지금으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주시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됐고 네. 실제로 국민의 50% 이상의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 분이 대통령이 자리에 앉고 나서 지금 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을 향유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그 김건희 여사 그 행실이나 네. 또는 대통령실의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일본의 어떤 총독부 정치를 과거에 보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실리 외교를 추구해서 네.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낳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본인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패거리 정치, 네. 카르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네.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기본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 행복 추구의 기본권을 가장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찰을 해야 된다.